동네 낚시점에서 민물낚시가 처음이라고 얘기했더니 짜게와 미들이 없는 바늘을 추천해줍니다. 짜게, 이름이 독특해서 검색을 해봅니다. 비슷한 게 하나 나오네요. 모양과 색깔은 우리 집 강아지 칠보기가 먹는 사료처럼 생겼는데 냄새 역시 비슷합니다. 고무링이 있는데 이곳에 바늘을 끼운다고 하네요. 제가 이런 걸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자, 물속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와, 신기하게 물에 뜨네요. 세 번의 실험을 통해 대략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딱딱했던 미끼가 묽어지며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만약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미끼를 건드리게 되면 이 시간은 좀 더 단축될 수도 있겠네요. 항상 치우는 게 일이죠. 모양이 안 이뻐서 다시,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다시.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. 찌멍과 찌맛 사이 찌찌TV.